아범, 어딜 다녀오는 거야? 병원네요. 병원? 아니, 거길 왜 가, 아범이? 무슨 소리야? 당연히 찾아봐야지. 그래, 상태는 어떤 것 같은가?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. 좀 더 지켜봐야 한대요. 소호혜민은 어쩌고 있어? 거의 정신이 반 나갔죠, 뭐.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지 좀 방법을 생각해봐. VIP 병실을 옮겨드리든 아니면 다른 뭘 하든. 예, 아버지. 넌 또 어딜 가? 설마 너도 병원 가려고? 당연히 가봐야지, 그럼. 사돈 어르신 저러다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. 다녀오겠습니다. 아이고. 우리 집이 초상집이네. 우리 집이 초상집이야. 가만. 나도 도의상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? 아이고, 안 가요, 안 가.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. 문병은 잘했어? 상태는 어떠셔? 의식 불명 상태셔.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가 봐. 그래. 내가 죄인이다.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. 무슨 소리야? 왜 오빠 때문인데? 아, 솔직히 내가 이혼만 안 했으면은 뭐 서우 엄마가 재혼했을 리도 없고. 아, 그럼 이런 사고는 안 났을 거 아니야. 뭐? 아, 너무 속상해서 하는 소리야. 미안해. 대체 어떻게 된 거래? 뭐가? 갑자기 결혼식 날 왜 그런 사고가 난 건지 뭐 들은 거 없어? 나도 몰라. 아,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그런 거 물어볼 여유가 어딨어? 피곤할 텐데 쉬어. 난 하늘을 좀 들여다보고 올게.